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제스트는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거래소 암호화폐 코즈와 코즈아이를 코즈플러스로 통합한다고 8일 밝혔습니다. 코즈는 국내 최초 트레이드 마이닝 토큰입니다. 코즈아이는 거래 수수료 수익 외에 재반 사업 수익과 보유 자산을 기준으로 이자 배당 형태의 자산 가치 혜택을 지급해왔다는 설명입니다. 통합 코인은 토큰 수합을 통해 코즈플러스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선보이며 8일부터 코즈플러스 보유에 대한 보상 지급 혜택에 나섭니다. 이번 통합으로 거래소 거래 수수료 수익 중 일부를 암호화폐 보유자들에게 지급해주는 코즈 보유에 대한 보상 정책과 거래소 내 보유자산을 기준으로 이자 배당 형태의 보상을 지급해주던 코즈아이의 자산 가치 혜택도 통합됩니다. 또한 코즈아이의 에어드롭은 주 단위에서 일일 지급으로 바꿉니다.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코즈 채굴과 바이백 정책은 코즈 플러스로 이관돼 수합 비율에 따라 지속 적용합니다. 가격 안정성 강화를 위해 향후 토큰 세일 진행 시 코즈 플러스에 해당하는 수량만큼 바이백을 추가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 코즈는 코즈 플러스와 12:1 비율로, 코즈아이는 동일한 비율로 교환됩니다. 코즈 플러스의 상장 가격은 코즈아이 1개월 평균 종가인 2,339원을 최소 가격으로 20% 범위 내 책정됩니다. 코인제스트는 코즈 플러스 출시를 계기로 마스터노드, 피지 결제 서비스, 코인 담보형 대출 서비스, 로보 어드바이저 등 신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전했습니다.